안녕하세요. 함께해서 행복한 사람들. 아침 3분간 목요일 아침을 시작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사람. 따스한 말을 하는 사람.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 스스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의 그릇을 채워가는 목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피곤한 목요일 아침이시겠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힘찬 출발 응원할게요. 함께하는 아침, 변하는 오늘, 성공하는 인생.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아침에 함께하면 참 좋은 글. 오늘은요, 마음의 편지입니다.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먼 사람이고, 아주 멀리 있어도 마음이 있다면 가까운 사람이니, 사람과 사람 사이는 거리가 아니라 마음이래요.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사람. 따스한 말을 하는 사람.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요. 글 구성 윤정근, 낭송 이온겸. 오늘의 노래 여행 스케치가 부릅니다. 기분 좋은 상상. 어느 날 천사가 너에게 와서 너의 소원 하나를 들어준다고 묻는다면 어떻게 말할래? 커다란 종이 비행기를 접어 그녀와 함께 타고 솜사탕 같은 구름에 가득 이렇게 쓰고 싶다고. Loving you, I'm loving you. 마음속에 고이 접어둔 말 사랑해 사랑해. 생각만 해도 행복해. 그리고 또 지우고 한 번 더 말해.